소니 ILC QX1L은 렌즈 스타일 카메라로는 처음으로 렌즈 교환 시 E마운트를 제공한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QX 시리즈와는 다르게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NC들을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손에 들어오는 가벼운 무게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촬영이 필요한 세팅은 셔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하게 됩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자면 상단에 전원 버튼과 외장 플래시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 측면에 셔터와 충전 단자, 오른쪽 측면에 배터리와 와이파이 상태, 메모리 유무를 확인하는 표시계창과 NFC 커넥터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트랩 고리와 삼각대 마운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장착 거치대를 분리하면 내부에 오픈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QX1L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으며, 배터리는 알파 미러리스와 같은 MPFW50을 사용하며, 측면에 메모리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NFC 태그에 플레이 메모리즈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곧바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며 스마트폰에 카메라 화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NFC 태그가 없는 기종은 와이파이를 수동으로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카메라 촬영에 관한 모든 세팅이 가능합니다. 파워줌이 장착된 렌즈의 경우 스마트폰 상에서 파워줌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렌즈의 경우 수동으로 제어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잡는 방식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원하는 곳을 터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측면에 바디 셔터를 이용하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QX1L은 전원을 넣은 후한 번은 스마트폰을 연동해야 촬영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꺼져도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